자, 이번에는 낙동강 벨트의 접전지였던 경남 양산을로 가보겠습니다. 김두관 후보 캠프에 박상호 기자 나가 있습니다. 전해주시죠. 자, 박상호 기자 들립니까? 예, 전해주시죠, 박 기자. 네, 이곳 김두관 후보 캠프는 긴장감 속에서도 들뜬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MBN 예측조사와 지상파 출구조사에서 모두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를 앞섰지만 개표 중반까지도 근소한 표차의 접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두관 후보는 출구조사 발표 전인 오후 5시 45분쯤 이곳 캠프에 와서 1시간 반쯤 머물다 갔습니다. 김 후보는 출구조사 발표 직후 이번 선거야말로 민주당이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전국 정당으로 가는 노무현의 꿈이 실현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캠프 관계자들은 차분하게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두관 후보 캠프는 사전투표함이 열릴 때마다 표차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도 사전투표에서 5,000표 정도 이겨 역전한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는 4년 전보다 사전투표율이 5%포인트 정도 높아진 걸 유리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현재 모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선이 유력해지면 다시 캠프를 찾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양산을 민주당 김두관 후보 캠프에서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